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문안과 함께하는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잠언 8장 17, 18절 잠언 8장 17, 18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명여 말에 예선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주께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넘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의 호적가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직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를 대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있어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에 그대 무서워 말라 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 하더니 고린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한날 8일 이듬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짝이나 홀구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더라. 예루살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천사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언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그게 와야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민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집파 반메엘의 딸 안나라 하는 손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당연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으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은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죠.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대가 분명하게 기록될 수가 있었겠죠. 자, 이 호적은 그레니오 수리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 당시의 상황과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윗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미 마리아는 잉태하였고 해산날이 찼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는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 아이를 낳아서 낳았는데 아이를 보니까 강복으로 싸서 구유엔 위였으니, 그러니까 이슬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호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이 베들레헴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늦게 도착을 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여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저 몸이나 피하자고 그 헛간 같은데 망간 이런 데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누워 거기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기를 태어나는데 물기가 없으니까 강보로 싸가지고, 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를 낳으면 기저귀 있잖아요. 기저귀 긴 천 이것을 가지고 둘둘둘둘둘 마는 거 똑같아요.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구유에 이렇게 뉘어서 안전하게 구유에 뉘어 놓았습니다. 자, 참 기가 막히죠.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두가 다 부모와 온 식구들의 사랑 가운데서 방에서 태어나서 따뜻한 방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는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하는 그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낮고 천하 아무도 있지 않는 그곳에서 태어나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기를 태어나서 눕고 있는 정신이 없는 이때에 저 들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들을 지켰습니다. 이 목자들은 대부분 양과 함께 들에서 잠을 자는 그런 예가 있는데 이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일어나고 너무나 목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할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바로 이거예요. 기쁨의 소식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예수님 오셨어.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궁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가서 그분을 보라. 여기서 보라고 하는 건 끝났지만 이 말은 다시 다른 얘기를 말하면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것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접하는 거. 여기까지 가야겠죠. 이게 복음을 듣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내 안에 영접하고. 그래야만이 그가 진정한 그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가서 강무의 쌀 구유에 누여 있는 아이를 보라. 보는 건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거예요. 아, 오셨다. 아, 이분이 메시아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홀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즉 이 높은 곳에 쓰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쓰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쁨의 메시아를 모셔드리는 그 순간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즉 이 높은 곳에 쓰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쓰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런 찬양과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예?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흔히 천이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목자들이 천사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야 빨리 가자 베들레헴을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말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 그리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유해 놓인 아이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보고 와서 그는 가서 이제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었죠. 들었어요. 우리도 남한테 들은 거예요. 들은 걸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이 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는 전하는 거지. 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하게 될 때 뭐예요? 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목자들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었고 가서 영접했고 기쁨이 충만했고 그래서 가서 또 전하고 그 전한 사람이 듣고 말하면 또 안 되죠. 들은 것을 또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가서 또 기쁨이 충만하고 전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했죠.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게 여겼으면 가서 봐야죠. 예? 목자들이 한 것처럼 와서 봐야죠. 복음을 듣고 아 그래 놀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 그 기쁜 소식이야. 아 그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설여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속에서 새 역사를 일으켜 나오게 돼요. 내 새 배에서 샘솟는 샘이 되어지고 그 말씀 내에 기쁨과 은혜와 충만한 은총이 나타나 그 말씀이 좌우의 낮은 검처럼 내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이 되고 불이 되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서 또 이 복음을 가서 전하고 내 것으로는 상관없는데 가서 전하고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8일이 되니까 부모들은 그들을 이름을 짓고 가서 할례식을 행해야 되죠.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죠. 자 이게 24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하신 대로 산뜻을 위한 쌍 혹은
어린 집들 이 둘로 제사를 묘하니라. 여기 제사를 드려 가요. 이 당시 아직까지 율법 시대, 구약 시대니까. 자,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구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자, 여기 25절 예루살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면 늘 성령의,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면, 그러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누가 맞이할 거냐? 재림하실 주님을 누가 맞이할 거냐?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맞이합니다. 시므온처럼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일어나지만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말하라다 오시옵소서.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면서 이 사람은 무한 사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경건한 삶.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잖아요. 이게 맞이할 자는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을 맞이할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시므온 같은 사람이에요. 시므온처럼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인간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세상들이 우리의 판을 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온 비늘 있는 물고기들처럼 뛰어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과 함께 구하며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영의 본체가 되신 주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가 보이세요. 시므온 같은 사람이 보이세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는지 아니냐면 36절에 보니까 또 아셀지파 반메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으니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다. 예, 84세가 된 노인 할머니 안나가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어요. 예?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시므온, 하나는 안나 같은 사람이에요. 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다 파괴시켜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떠나게 하고 우리가 금식하는 것 두려워하고 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과연 얼마나 있냐고 예? 오늘 우리들은 인간 중심, 사람 중심 그죠? 어? 너 좋은 대로 살아라 네가 어?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이런 세상이 만연한 속에서 시몬 같은 사람, 안나 같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구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탄식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 마지막으로 유월절날 예수님께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보는 거 함께 올라갔지요. 근데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으라 찾다 사흘 동안 헤매고 헤매다가 마침내 어디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 본부가 깜짝 놀랐고요. 우리가 3일 동안 이렇게 찾았다.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 그렇게 헤맬 필요가 뭐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데. 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기 바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커피집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오실 우리 주님 어디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 안 계시겠어요? 그곳으로 가야지. 그곳에 가야 예수님 만나지. 예, 물론 뭐, 오늘 사상이 내가 뭐 성전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계시니까, 뭐 보이는 교회 없어도 돼. 아, 그럼 예수님도 뭐 성전에 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곧 성전이니까 나이가 와. 그러면 끝나는 거지. 예?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보이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자, 예배 자리잖아요.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고, 그리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여우, 이 여우를 잡아야 돼요. 예? 이거 왜 기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시몬과 안나 같은 그 사람이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인답을 받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신 예수님을 누구든 맞이하지 못했지만 저 들에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들을 지키며 밤새도록 양무리 속에 있었던 목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소식을 듣게 만들어 주셨고 시므온은 하나님의 앞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다렸던 그 귀한 일꾼 안나처럼 나이가 84세가 되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렸던 사람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했던 것을 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실 주님을 모두가 다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우리를 축복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시몬처럼 살게 하시고 안나처럼 살게 하시고 저들의 목자처럼 살게 하사 주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귀히 여기며 주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내는 저희가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론 내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심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Thank you.